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네, 7월 셋째 주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 내내 찜통조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데 정준하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사실 정말 더운데 덥다 덥다 하면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좋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휴가 언제 가냐고 좀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휴가 언제 가요? 아니 사실 거리에 나가면 동남아시아 같은데 굳이 떠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남아시아 얘기는 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신현준 씨를 보면 중동에 온 것 같죠? 이게 중동이에요. 제가 사실 그 가문의 위기 시리즈 찍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네. 데뷔할 때 이태리 사람 같다고 그랬는데 공용진이라는 배우가 네. 애들립으로 아랍 사람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랍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태리 사람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태리 남자들은 네. 되게 멋있는데. 되게 멋있잖아요. 아, 그냥 오늘은 그 사람 닮은 것 같아요. 누구? 그 질라탄 선수 닮은 것 같아요. 내일 그러지 않아도 조기 축구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연예가족이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첫 소식은요, 김상근 씨와 윤지연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저는 올여름 무더위를 책임져줄 두 배우분들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스릴러 퀸 염정아 씨와 대세 배우 박혁권 씨 만나고 왔는데요. 두 분은 아직 영화 속에 몰입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으슬으슬했던 두 배우와의 만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전에 먼저 금주 연예가 핫클릭 만나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대마초로 피운 혐의로 기소된 빅뱅 탑 씨의 선고 공판 소식, 그리고 영화 노출 장면으로 논란 중인 곽현아 씨와 이수성 감독 소식이 있었습니다. 연예가 중계에서 당사자 두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연예가 핫클릭 지금 바로 클릭합니다. 근데 사이가 좋질 않아요. 무슨 나갈 때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거 방송인 김정민 씨가 최근 불거진 전 연인과의 법정 공방과 관련해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실시간 검색어를 달군 논란의 중심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가 있었습니다. 연인이었던 여자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에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A씨. 엇갈린 양측의 주장에 결국 논란의 당사자인 김정민 씨가 오늘 SNS를 통해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계속된 협박과 폭언에 법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전한 건데요. A씨의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16일.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무리를 빚은 빅뱅의 탑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마초 흡연에 이은 약물 과다 복용,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탑의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어제 열렸습니다. 공판 시작 약 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탑, 무거운 표정으로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후 남은 것은 탑의 군문제인데요. 징역 1년 6개월 미만으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는 수용자 복무 적부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고 이때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보충력으로서 남은 병역 복무 기간은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비켜주세요. 연예계 대마초 스캔들은 이번 주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10cm에서 기타 치는 윤철종입니다. 그룹 10cm의 전 멤버 윤철종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10년 데뷔해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다수의 곡을 히트시킨 인기 인디밴드 10cm. 지난 4일 멤버 윤철종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탈퇴를 통보한 데 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잇따랐는데요. 18일 화요일 윤철종 씨의 대마초 흡연 사실이 보도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철종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예계 대마초 스캔들, 논란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우 옥소리 씨가 또다시 파혼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옥소리 씨는 1987년 화장품 모델로 데뷔, 청순한 이미지와 또렷한 이목구비로 주목받으며 연기자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후 한 드라마에서 박철 씨와 인연을 맺으며 결혼에 골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비춰졌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7년 박철 씨가 옥소리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는데요. 팩트는 간통이에요. 제가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 결국 옥소리 씨는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륜 의혹이 있었던 이탈리아 출신 셰프 A 씨와 함께 대만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3년 전에 결별한 사실이 공개됐으며 현재 셰프 A 씨와 양육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상의 탤런트에서 결혼과 불륜, 재혼 그리고 또 한 번의 결별까지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사에 또 한 번 위기가 닥쳤습니다.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배우한테 이런 거 강요하는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사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아 씨가 출연한 영화 속 노출 장면을 두고 해당 감독과 출연 배우가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곽현아 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감독판으로 유료 배표되면서 지난 2014년 서로를 각각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 월요일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에 곽현아 씨 역시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날선 법정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연예가 중계에서 양측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쟁점, 성인 영화인지 여부. 처음에 이제 캐스팅했을 때는 저에게는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노출신이나 배드신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잖아요. 예술적으로 잘 연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그걸 믿고 들어갔던 거지. 그림으로 기록된 콘티를 보았는데도 독립영화라고 뭐 지금도 얘기하는 거는 그 알았다고 하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 노출 장면 합의 여부. 박현아 씨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시나리오랑 콘티가 이제 나와서 저도 봤는데 그 장면이 있길래 이거는 안 찍기로 한 장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맞다라고 이렇게 X 치시고 자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다 찍어놓고 편집본을 보고 현아 씨가 선택해라. 콘티 회의도 하고 그 리허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빼달라고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요. 이 영화는 곽희라 씨의 그 잠깐이지만 임팩트 있는 노출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계약서를 체결했던 것이었고. 마지막 노출신 배포 동의 여부. 이거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내보내겠다라고 하도 끝까지 제안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제가 찍었으니까 무조건 내보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감독님이랑 대화한 부분을 녹취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하다, 미안하다. 현아 씨 동의 없이 내보냈다. 제작사가 시켰다. 현아 씨한테 전화 보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미쳤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일단 진정 시키고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 부분을 다 녹취를 해서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변호사 사무실로 당장 와라. 그 고소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뭐 3억을 현금 3억을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뭐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미 계약할 때 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편집에 대한 그러니까 장면을 넣거나 빼는 것은 감독의 고유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두 사람의 심경도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나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측에서 워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영화를 위해서, 연기를 위해서 그런 이유로 여배우한테 이런 거 강요하는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영화 감독으로서 성범죄자라고 저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영화를 만들고 있는 독립영화 인분 영화인들에게 되게 누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정말 바로잡고 싶은 부분입니다.
3년간 이어져온 긴 싸움의 결말은 오는 8월 말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믿고보는 연기파 배우 스릴러퀸 염정아 그리고 시스틸러 박효권 씨와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올여름 최고의 충격을 선사할 명품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장산범의 주역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화 장산범에서 미스터리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아내 역할을 맡은 희연이 아니죠. 아내 시연을 맡은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장산범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에 빠지게 되는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 남편 네. 역할의 박효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일단 어떤 영화인지 보통 이렇게 나오시면은 영화 소개 담당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분께 여쭤보면 될까요? 하실래요? 한번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다음 거 제가 할게요. 자, 그럼 소개 들어가죠. 저희 영화는 목소리로 사람을 홀리는 장산범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서 걸리게 만드는 거 알려져 있어. 예고편 정말 무섭더라고요. 영화 장산범은요, 전설 속의 괴수 장산범을 둘러싼 한 가족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목소리가 주는 공포를 그대로 영화에 담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어떤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눈앞에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사운드가 깔리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벌써 기분이 오싹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극대화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서운 영화 보면 항상 귀를 먼저 막고. 그러니까요. 혹시 촬영 도중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겪은 얘긴데 그 남자 두 분이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셨어요. 대낮에 멀쩡한 대낮에 두 분이 동시에 여자아이를 본 거예요. 벌써부터 무섭죠. 여자아이를 방 안에서 서 있었는데 계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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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서 그 두 분은 어떻게 하셨죠?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막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도 다 놀랐었죠. 정말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장르의 영화에게는 대박이 날 조짐이 아닌가. 그 친구는 어디 갔어요? 하나 하다가? 그러니까요. 그 방에 계속 있겠죠, 지금. 무섭죠.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천재 아역 배우 신민아 양. 보인다. 혹시 신민아 양과의 호흡은 좀 어땠는지? 리나는 뭐 호흡을 맞추고 뭐고도 없어요. 그냥 연기를 할 때 보면 연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죠? 네. 그만큼 자연스러운. 너무 잘해요. 어쨌든 뭐 다 이해하고 있고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줄도 알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럼 염정아 씨는 정지원 아나운서보다 더 박권 씨 중에 누구와 더 호흡이 잘 맞았는지. 나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네, 박혁권 씨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답이 됐네요. 근데 이 영화가요, 또 자랑할 게 국내 개봉 전부터 해외 122개국 선판매, 남미를 비롯한 10개국에 확정이 됐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아니 진짜 이거 축하드릴 일. 해외 반응이 좋으면 월드스타를 노려볼 만도 한 거잖아요. 월드스타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볼까요? 너무 갔나? 아니 이제 충분히 갔나니까. 박혁권 씨도 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국내 스타 먼저 한번 하고 국내 스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픈된 그 뭐 티저 예고편 이런 거 보니까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소리로 전해지는 극한의 공포. 무서울 것 같아요. 합니다. 8월 17일에 개봉하는 영화 장산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장산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도 꼭 보러 갈게요. 극장에서 만나요. 네, 염정아 씨 오랜만이네요. 영화 네, 벌써 오싹해요.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연예가 중에 다음 소식은요. 김태진 씨와 김생민 씨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먼저 베테랑 만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배우 이병준 씨와 함께합니다. 작품마다 남다른 존재감과 연기 열정을 보여주는데요. 베테랑에서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트로트의 제왕 나훈아 씨가 무려 11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데뷔부터 현재까지 나훈아 씨의 모든 것 저희가 스타 히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또 살쪘네요. 태진 씨가. 오랜만입니다. 트로트의 제왕 나훈아 씨가 11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트로트의 제왕 나훈아 씨의 스타 히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야, 정말 오랜만이네요. 1966년입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괴물 신인 나훈아. 나훈아 하니까 이제 남자 가수다는 걸 다 아시니까 괜찮은데 맨 처음에 제가 신인 가수 나훈아 양을 모시겠습니다. 나훈아 양을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뷔 초에는 이렇게 중성적인 이름 때문에 여자 가수로 오해받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해가지고 나훈아 양 나가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네. 그리고 1969년 듣고 계신 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공전 히트를 기록하며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코스모스 안겨준 잠든 고향여 특유의 꺾기 창법과 특유의 호소력 짙은 음색을 선보이면서 독보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시반 노래가 2000곡이거든요. 2000곡. 이따가 택시를 탔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저 노래인 줄은 모르고 가신 씨 이건 누구 노래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본인이 불러놓고 이것도 모르고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발표한 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처럼 주인이 기억을 못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연만 했다 하면 전석 매진! 트로트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된 나훈아 씨에게는 남진 씨라는 라이벌이 존재했습니다. 오빠 부대 원조격이었던 두 사람. 70년대 가요계의 양대 산맥으로 대중의 인기를 양분하는 사이였죠. 우리 남진 씨는 미남으로 잘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는 이래 생긴 게 좀 시커머 이래갖고 남진 씨 팬들이 내보고 뭐라 캔노 하면 소도둑이라 캐십니다. 소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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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둑 스타일. 나훈아 씨의 인기 비결은 바로 시골 청년 같은 순박한 외모. 그리고 남성미 넘치는 건장한 체구와 섹시한 이미지죠. 그리고 전매특허 트레이드마크 입술꾹. 그리고 환한 미소 한 방까지. 우리 오빠 부대들은 정말 일편단심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아무튼 나 알아요? 그럼 되게 나 알아요? 게다가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최고의 인기 스타 자리에 올라서 줄곧 탄탄대로를 달리던 나훈아 씨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인기가 독이 되었던 걸까요? 72년 공연 도중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연예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요. 78방울 꼬매 그래요. 78방울이요? 예. 팬이 올라서 악수하러 오르는 줄 알고 악수하느라고 손 내미는데 느닷없이 들어오는데 정신이 핑 돌더라고요. 아이고. 이후 연예계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활동을 중단한 나훈아 씨. 친구 승리를 평생토록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아껴주며 어설피겠는가. 73년 일반인 여성과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죠. 재기 넘치는 사람답게 나훈아 씨는 곡절 많은 개인사를 지닌 걸로도 유명합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안타깝지만 3년 만에 끝이 나게 되고요. 새로운 사랑이 그를 또 찾아옵니다. 나훈아 씨하고요, 김지미 씨하고 어떻게 만났으며 누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해 7살 연상의 여배우 김지미 씨와 재혼 소식을 전하며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두 번째 결혼 생활 역시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6년 만에 파경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 나훈아 씨는 남자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김지미 씨 앞으로 위자료를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지미 씨와 결별 직후 이별의 아픔을 담은 연정이라는 곡을 만들기도 했죠. 사나이는 말없이 떠나가라.
이 노래는 아쉽게도 정식으로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나훈아 씨가 이듬해인 83년 14살 연하의 여성과 세 번째 결혼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나훈아 씨, 더 이상의 개인사가 노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안 되겠다. 그만. TV에서 나훈아 씨를 만나보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명절 특집 방송 정도가 전부였죠. 내가 왜 일하는지 몰라. 희대의 명곡. 트로트의 제왕 나훈아 씨는 매 무대마다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가수로서의 실력도 인기도 여전히 건재함을 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그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나훈아 씨는 콘서트를 앞두고 대중 앞에서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나한테 하라고. 후배 여배우와 연문설에 휩싸이며 투병설, 사망설 등 이 출처가 불분명한 괴소문에 치달리다 지쳐서 치과에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훈아 씨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모두의 바람이 전해진 걸까요? 2017년 7월, 트로트의 제왕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무려 11년 만의 컴백인데요. 이 신곡 남자의 일생을 발표하면서 죽기 전에 죽을 만큼 꿈을 피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살의 나이에도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 트로트의 제왕 나훈아 씨,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리포터 생활 21년, 리포터계 시조세!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델 돌, 날미스, 비주얼 담당. 경미! 장난 하나? 니네 누군지 아나? 오늘의 프로파일러 아이돌계 뮤즈 나인 뮤지스의 여신 비주얼 소진.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굽니까? 코믹 연기의 대가, 능청스러움과 카리스마를 오가는 연기로 안방 극장과 스크린을 꽉 잡고 있는 무서운 인물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꽃 중년미는 물론 부드러운 꼴성대로 전 국민의 귀를 사르르 녹인 어마무시한 정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겠군. 당장 들어오라 그래? 연기 참 어색해요. 베테랑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왜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합니까? 목소리가. 내가 녹을 것 같아. 그게 죄라면 나는요 영원한 무기징. 선배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죄송합니다. 조사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 예,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이병준. 나이? 53. 제 조사에 하면 키아누 리비스랑 동갑입니다. 아? 중년 배우계에서 아이돌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이돌이라면 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춤을 꼭 춰야 되겠습니까? 역시. 춤은 앉아서 춰야 됩니까? 서서 춰야 서서 됩니까? 추. 네. 서서 춰도 됩니다. 어머. 서서 추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신가 봐요. 자, 구령 5, 6, 7, 8을 좀. 5, 6, 7, 8. 1, 2, 3, and 4. 5, 6, 7, 8. 춤이 묘한데요. 예사롭지 않은 몸놀림입니다. 대단하죠? 어떻습니까? 진짜 아이돌. 아이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연기의 시작. 네. 나는 무대가 나랑 맞는 것 같다. 제가 잠시만요. 네. 숨 좀 잡다. 춤을 너무 많이 춰가지고 숨이 찹니다. 줄을 알아야 돼. 아,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숨이 차서. 저는 사실은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네, 목사가 꿈이었었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선극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악역을 담당했었죠.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연기를 시작하게 된 첫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사실은 이게 무대 쪽에 더 가까우신 건데요? 그렇죠. 예. 저는 무대 쪽의 배우였기 때문에. 네. 네. 텔레비전이나 스크린으로 네. 오시게 된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하고 있을 때 네. 다른 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쪽보다는 담당자 쪽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제5공화국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그 어떤 스타분들이 된 분들의 그 스토리는 대부분 네네. 내가 사실 힘들었다. 네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외모답게 부유하셨나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힘들었던 얘기들은 될 수 있으면은 저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좋은 일들이 많고 앞으로 좋아야 될 일들도 많고 굳이 아픈 기억들까지 드러내놓고 그거는 자기 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고 보이는 곳에서는 행복함, 아름다움 이런 쪽의 모습들로만 저는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감동입니다. 네,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네. 자, 그럼 구타 유발자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잠깐 보고 오시죠. 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영화 구타 유발자들에서 제자 차혜련 씨에게 흑심을 품은 변태 교수로 열연. 쥐어받고 싶은 전 국민의 구타 유발자로 떠오르죠. 대단했습니다. 감독님 자체가 사실은 저희 뮤지컬을 많이 봤습니다. 뮤지컬을 보고 저 친구는 굉장히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요소와 어벙한 요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무대와 다르게 영화와 드라마는 나를 이런 부분을 좀 바꿔줬다.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네. 이게... 그게 뮤지컬이나 영화 쪽에서 어떻게 드라마 그 연극 쪽에서는 받지 못한 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 사실은 제작자 이경규 선배님께서 복면다로를 선택을 하셨던 거였고 아, 네. 사실 거의 지금 연타석 홈런을 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받을 수가 없 네. 받을 수밖에 없죠. 시크릿 가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작품은 뭐 엄청난 사랑을 받죠. 그렇죠. 굉장히 사랑을 많고 현빈 씨도 알게 됐었고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 극 중에서 그렇게 현빈 씨의 백화점을 뺏고 싶어 하더니 명장면까지 뺏고 맙니다. 저희가 재연해 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정말요?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쏟았죠. 영화가 주는 리액션하고 아. 이 역시 이 최고의 드라마가 주는 네. 리액션이 다르죠.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 바로 드라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머 봤어요. 아, 반갑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봤어요. 그런 것들이 상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병준 씨를 알린 인생작 공부의 신. 영어 말문보다 웃음보가 먼저 터집니다. 개성 넘치는 영어 교사 앤서니 양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연기한 후에 주위의 여고생과 남고생들 연락이 이제 많이 왔다. 많이 왔죠. 저한테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아, 실제로.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 하지 마. 거기까지만 해.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꽃중년 최고의 미남 배우. 꽃중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중년이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붙여주신다면 저는 넙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선배님이 오늘 본인의 모습을 만드는 나의 구할, 내 생각, 좌우명, 내 철학은 이런 것이다. 나한테 요구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그게 뭐냐면 필요한 자가 되자. 필요한 자가 되자. 기존의 자기 일에 대해서 사랑하고 자기 일을 아껴 나가면 언젠가는 그 길이라는 건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 그 꿈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다시 노력하다 보면은 그 꿈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배역에도 최선을 다하는 선배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조사 끝. 한 권의 책이라면 오래도록 읽고 싶은 배우 이병준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병준 씨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고요. 저희 연예가 중계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훈아 씨 정말 신곡 오래간만에 발표하셨는데요. 대박 나기 바랍니다. 네. 네, 아, 궁금해요. 네,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야겠어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균 씨와 김태진 씨가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게릴라 데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배우 지창욱 씨입니다. 와우.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지창욱 씨를 보기 위해서 이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휴가철을 맞이해서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들이 전하는 바캉스 가이드, 여행 마니아라부린 스타들이 몰래 찾는 여행 스팟부터 아주 깨알 꿀팁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출발하시죠. 궁금해요. 국내 해외 안 가본 곳 없는 스타들이 일이 아닌 여행으로 떠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방콕은 이제 그만! 이번 여름 아직도 어디에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행 베테랑 스타들이 전하는 바캉스 가이드, 믿고 가도 좋습니다. 일단 따라오시죠. 오, follow, follow me! 첫 번째 소개할 곳은요, 액티비티를 즐기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름이죠. 여름을 더 시원하고 더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자리매김한 대양 강원도 양양. 일명 서퍼들의 지상 낙원이라 통하는 이곳은요, 파도가 잔잔해 서핑 초보자들에게도 무한 애정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깊은 데인 줄 알았어. 액티비티 스포츠를 즐기는 스타 커플들도 강추하는 이곳, 파도도 타고 썸도 타고 애정도 불타기를 원한다면 이번 여름 양양으로 쏘시죠. 이번 휴가 어땠는 줄 알아? 메이야! 여러분이 상상하는 조인성 씨의 여름 휴가 혹시 이런 모습이신가요? 여권 있지? 있죠. 여행 가자. 와, 널 위해. 멋있어. 실제 조인성 씨가 함께 떠난 여행 메이트는요, 당시 같이 들었던 송중기 씨와 절친 이광수 씨, 조인성 씨의 주도하에 송중기 씨의 군 제대 기념 방콕 여행을 떠난 세 남자. 힐링은 물론 다양한 물놀이까지 섭렵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정 돈으로도 못 사겠죠. 그렇네요. 해양 스포츠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발리입니다. 발리. 다양한 파도가 기다리는 이곳은 전 세계 서핑족들의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네로라 하는 연예계 서핑족들, 발리의 파도 위에 몸을 맡겼습니다. 또한 발리에는요, 수영부터 식사까지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많아서요. 장고 부부부터 최근 임신 소식을 알린 비, 김태희 부부,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들이죠, 송송 커플까지 비밀리에 찾아가는 히든 스팟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힐링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꼴찌만 할 겁니까? 우리 부서 이러다 없어진다고! 내 리쌍에 지쳐 어디 뛰어나갈 힘도 없고! 일단 쉬는 게 상책인 당신에겐 눈만 뜨면 그림 같은 초원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소파라다이스 남해를 추천드립니다. 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해는요, 그저 바라만 봐도 힐링 그 자체인데요. 특히 골프부터 스파, 휴양, 프라이빗함까지 갖춘 이곳은요,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신혼 여행부터 태국 여행, 결혼 1주년 여행까지 줄곧 찾는 남해의 히든 스팟. 최근엔 주상욱, 차혜련 부부도 신혼을 더 달콤하게 즐기기 위한 여행지로 이곳을 선택했다죠. 그리고 스타 부부들이 즐겨 찾는 곳하면 하와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신혼 여행지를 각광받고 있는 이곳. 너만 가니 하와이? 나도 간다 하와이. 가볍다. 멋스러운 싱글 스타들도 사랑하는 여행지인데요. 같은 멤버 대성 씨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 지드래곤부터 샤이니 멤버 키, 그리고 도끼 씨까지 연예계 대표하는 패셔니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찍어도 화보인 이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바캉스를 위한 필수 아이템. 이번 여름 여행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 없죠? 올여름 당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2017 여름 바캉스 아이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여름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죠? 바로 반다나인데요. 하지만 잘못 묶으면 아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나구만. 여러분 참고하세요. 아이고, 또 나왔어. 그리고 워너비 스타 이효리, 그녀가 입으면 곧 트렌드가 된다죠. 이효리가 선택한 이 로브, 잘못 입으면 잠옷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요. 암만 해도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어패 완 몸이다. 트렌드는 바뀌어도 몸매는 변하지 않습니다. 방부제 먹은 듯한 여배우들의 핫바디. 그녀들 쪽에 오늘 저녁 다이어트 욕구 불타오르는 분들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녀들의 관리 비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도 다이어트 궁금만 하고 있는 당신. 작심 3일도 반복하면 성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일어나 따라해보자고요. 아우, 정말. 되게 더워 보이네요. 열심히는 합니다.
머리라도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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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육중하이세요. 어때요? 네, 힘내세요. 안 되는 것도 있죠. 스타들이 전합니다. 바캉스에서 이것만은 조심해라. 먼저 박휘순 씨가 말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줄 알고 혼자 걸었어요. 가방에 용돈 20만 원을 갖고 동해안에서 경포대 깡패를 만났어요. 이런 게 너무 웃기다. 뒤에 제 아끼던 앞니 두 개를 잃었습니다. 2달 동안 떡볶이를 못 끊어 먹었어요. 제 이는 플란테예요. 아, 우리 모두 휴가 가서 앞니 간수 잘하자고요. 여름철 섹시 아이콘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라는 선템. 선텐 정말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데요. 잘못했다간 아주 난감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니 자 태양에 물을 맡길 땐 첫째도 둘째도 꼼꼼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그렇죠. 신경 잘 쓰세요. 다음은요. 먹기 위해 떠나는 먹방족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행 가는 길 우리의 입과 위는 꾸준히 움직여줘야 합니다. 야, 슬슬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차 안에서도 나죠? 개국지. 개만 보인단 말이야. 이야. 소문난 연예계 미식가들의 반항 이만 제대로 따라가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밍업에 들어가자면요. 고퀄리티 입맛을 가진 미식남 성시경 씨는요. 일본 여행 가면 꼭 가자마자 잊지 않고 찾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 먹방족은 편의점 음식하라도 아무거나 먹지 않으니 믿고 드셔보시죠. 우유가 달라요. 계란이 정말 맛있겠죠? 맛있죠. 맛있어요. 야, 신기하다. 근데 보기만 해도 침이 줄줄 흐르는 이 비주얼. 하지만 비주얼에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비주얼도 맛도 꽉 찬 휴가지 진짜 맛집.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가면 칭찬 일색. 이구동성으로 맛있다. 멘트가 줄줄 나올 그 집들. 욕심 있는 그녀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나로 말할 거. SNS에 샵 욕망 맛집이라고만 쓰면 박지윤 씨가 직접 발로 찾아간 맛집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맛집 걱정은 이제부터 붙들어 매시죠. Follow me예요. 다음은 나홀로족을 위한 코스입니다. 잠시 바람을 쐰 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개발에 매진합니다. 당신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일이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구석 라이프에 최적화된 정글로 유사가 되겠어요. 네. 성수기 물가도 인파도 들여온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화려한 이비자성 파티 부럽지 않은 버블 거품 파티예요. 단 재밌게 나오는데 엄마의 등짝 스매싱은 필수. 그리고 여름 휴가의 필수 코스 물놀이도 이런 미니 풀장 하나면 가격 대비 풍성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자, 사이즈 생각 안 하고 흥이 너무 터지면요. 친구들한테 저 터질 수 있어요. 저렇게요. 사람은 만나고 싶은데 정작 나가기는 싫은 당신? 그렇다면요. Maybe we can go to Nare's bar. 야, Nare's bar. 홈파티 이렇게 열면 됩니다. 묵은지 김치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쇼를 보여줘요. 도수가 높다 보니까 붙이면 바로 이게 불이 올라요. 디스코버라고 사이키를 틀어요. 또 아는 동생 불러가지고 태국 마사지를 해줘요. 무시무시하죠. 이제 마지막 날 포토 북으로 해가지고 그걸 주고 있어요. 아, 그럼 뭐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은 당신. 20년 전 홍정민 씨가 즐긴 아재빵은 어떠신가요? 복학생 오빠들의 MT처럼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발그레 웃음나게 만드는 이 여행. 신현준 씨, 같이 가실래요? 자, 그 어떤 날보다 아름다운 우리들의 여름을 위해 이상 스타들의 바캉스 가이드였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바캉스 가고 싶어요. 평화롭던 주말 오후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홍대를 마비시킨 오늘의 게릴라 데이트 주인공 차량이 도착하고요. 우와,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핫한 스타 집찬욱 씨를 보기 위해서 사상 초유의 역대급 인파가 함께했습니다. 대세 스타의 위험인가요? 촬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파.
어마어마하네요.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장소를 옮겨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구역에 비주얼 깡패가 나타났다. 진창호! 안녕하세요. 아, 일단 앞서서 저희가 다른 장소에서 오프닝을 실패하고 장소 이동을 해서 오프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은 걸으면서 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팬들의 숫자는 여전하죠? 아니, 그나저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아, 요즘에 드라마 촬영 이제 마치고요. 네. 이제 곧 군입대를 하게 됐는데요. 네. 몸 건강하게 군입대 하기 위해서 예. 네, 열심히 뭐 여러모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홍보하실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성격까지 잘생기셨네요.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가게 사장님이세요? 네. 오빠한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지창우 씨도 한번 날려주세요. 자, 이렇게 가볍게 몸을 풀고요. 본격적으로 시민들 만나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지창우 씨가 왜 좋아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혹시 지창우 씨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저랑 얘기가 잘 통하고요. 재밌는 여자 좋아해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자, 어떻게 재밌는지 보여주세요. 죄송한데 좀 나가 계세요. 아, 재밌네. 정말 재밌습니다. 아, 옆에 있는 오빠 누굽니까? 지창욱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예요? 지창욱이요. 근데 이분 낯이 익어요. 소지섭 씨 게리라 데이트 때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소지섭 씨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배우가 누구죠? 지섭이요. 지창욱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강렬해요. 지창욱 씨 3인칭 아니에요? 너무 예쁜데요?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다음 달에 군대를 가는데요. 이분은 창욱 오빠입니다. 그렇지만 욱! 울지 않고 기다릴게요. 아, 욱인데 울지 않고. 아, 이름이 지창욱 씨인데요. 남자. 아, 안녕하세요. 남성 팬입니다. 아니, 이 수많은 여성 팬들 중에 남성 팬입니다. 우리 아이컨택 3초 갈게요, 아이컨택. 하나, 둘, 셋. 남자조차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죠? 예. 어떤 작품에서 연기가 좋았어요? 보디가드 아무래도 제가 인상 깊게 봤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지창욱 씨를 만난 느낌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I'm so in love with Korea. I love 지창욱.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팬 이날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마. 예.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나 나갈 것 같아요. 자, 지금 기본을 표정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울면서도 할 건 다 하죠. 셀카. 삼행시 한 번만. 아, 삼행시. 이제는 팬들이 먼저 삼행시를 요청해요. 지금 이 순간. 창욱 씨, 이랑 있어서 행복해요. 욱. 웃기는 소리 하나밖에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게리라 데이트 정말 많은 팬들과 함께 했습니다. 입대를 앞둔 지창욱 씨에게도 뜨거운 추억이 됐을 것 같고요. 자리 옮겨서 인터뷰 나누겠습니다. 정 써먹어야겠어요. 그 아까 저희 촬영 준비하면서 3층에서 찍은 카메라 그 테이블 미리 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정말 민족 대이동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래도 제가 날짜를 잘 잡지 않았어요. 대단하네요. 지창욱 씨 정말 역대 최다 인파가 몰린 게릴라 데이트 같고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 사지선다를 여쭤보겠습니다. 1번 지창욱이니까, 2번 방송 카메라가 있으니까, 3번 홍대니까, 4번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추가로 5번 김태진이니까. 네. 하나씩 빼나갈까요? 네. 저는 5번을 줄게요. 5번을 뺍시다. 이름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살짝해. 네. 어떠세요? 네, 그죠? 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뭐 촬영일 기준으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제 입대 전까지. 제가 20일 네. 전까지만 스케줄이, 공식적인 스케줄이 이렇게 아, 좀 잡혀 있고요. 네. 네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는 사실 좀 개인적인 시간을 아무래도 갖고 싶어서. 네. 아직은 바쁠. 뒤에 보시면 팬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연기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그동안 로코보다는 액션 연기만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겠지라는 생각만 혼자 있었는데 네. 이번에 수상한 파트너라는
드라마를 로코였죠. 네. 네, 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의 드라마를 처음 네.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네.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의외로 처음이더라고요, 정말로. 수상한 파트너 드라마에서 진짜 꿀 떨어지는 눈빛 때문에 정말 정말 많은 여성 팬들이 바로 이 눈빛 너무 꿀 떨어져 푹 빠지셨거든요 지금까지도. 어우 뚝뚝. 너 평생 사랑. 아~ 꿀 떨어지는 눈빛 만약 그런 대본이 있으면 네. 자주 짓는 표정이 있으세요 눈빛이? 그냥 뭘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네 그냥 덤덤이 바라보고. 전 그렇게 안 되던데. 전 아니에요. 덤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지창호 씨의 연관 검색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스포츠 마니아. 아~ 예. 축구, 농구 좋아하고 좀 뭔가 막 몸 움직이면서 땀 흘리는 운동들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뛰고. 축구는 포지션이 혹시? 원래 어렸을 때는 포워드를 봤는데요. 포워드, 예. 밑으로 내려가서 네, 수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뭐 체력적인 영향? 만능이네요. 사실이에요. 네. 네, 좀 많이 힘들어서 네. 항상 촬영하고 밤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체력이 예. 좀 뭐 이렇게 떨어졌겠지라고 이제 저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군요. 네. 뭐 축구, 농구 외에도 그 스쿠터 브라더스들이 있는데 네. 김래원 씨, 김민준 씨, 조재윤 씨, 네. 최태준 씨, CN블루 종현 씨. 네. 근데 그 모임에 최태준 씨 말로는 뭐예요? 여쭤보니까 잘생긴 척해요 이러시던데. 태준이만 그래요. 그 친구만 항상 되게 멋있는 척하고 나머지는 되게 소탈하게 그리고 차 네. 드시고 네. 두 번째 연관 검색어는요? 네. 짜잔! 31개월 지 어린입니다.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요. 네네. 장난 팬들이 좋아하는 사진들인데요. 정말 많이 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다 촬영장이거든요. 아 촬영장에서? 네. 아. 촬영장에서는 그만큼 할 게 없다. 순수함이 있죠. 네 번째 짜잔! 31세 보통남입니다. 네. 한증막 이런 데도 가세요? 찜질방 이런 데도? 아 찜질방 너무 좋아해요. 오 진짜요? 네 거의 한 진짜 네. 할 거 없을 때는 일주일에 한 많으면 세 번에서 네 번 많이 하군요. 많이 가시네요. 네.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타고 나가면. 그분들도 이제 각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네, 크게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사우나 가면 사람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저를 보고서. 왜요? 이야 뭐 이러시는데. 어떠세요? 어떤 편이세요? 저도 예. 엄청나게 놀라시네요. 모공이 이렇게 의외로 그래서 놀라시나 봐요. 예. 네. 아 뭐 저도 뭐 비슷한 게 아닐까요? 예. 네. 한번 치시죠. 이야. 싸움 차면서 보면 네. 네. 서로 놀래주는 걸로. 이야. 알겠습니다. 예. 그 31세 보통남이라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유가 네. 집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가장 편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가장 따뜻한 것 같아요. 집밥이 최고죠. 당분간 이제 집밥이 또 그리운 때가 올 텐데.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어제 장을 보셔서 해주셨는데 제가 아들... 네, 오늘 늦잠을 자는 바람에 네, 못 먹고 나왔어요. 되게 부려져시네요. 어머니, 네 정말 죄송하고요. 네 군대 가기 전에 뭐 시간 같이 많이 보내요. 아 좋습니다. 아 제가 너무 농담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 예. 예. 자, 아직도, 지금 보시면 뒤에 네. 아직도 그 팬들이 이 현장에 와 계세요. 네네. 뭐 어떻게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일어나셨어. 예예. 아, 예. 직접 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팬들에게. 네. 제가 전역할 때까지 네, 끝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작품으로 항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호 씨 몸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멋있어. 뮤지컬 연습이 한창인 이곳 명품 뮤지컬 배우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뮤지컬 레베카의 주역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야, 명품 뮤지컬 레베카 주역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레베카라는 작품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만 해도 5개국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작자가 최고로 극찬하는 나라가 한국의 레베카라고. 원작자가 인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각자 그럼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대저택의 주인이에요. 아, 그래서 좋아하시네요. 이번 공연은 제가 어떻게 귀공자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어요. 의상팀과 네네. 분장팀을. 네. 네. 저도 이제 여기 막심 역할을 맡았고요. 성호 형님하고 이제 같은 역할. 정성화의 막심과는 이것만큼은 내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요? 외모? 아, 정성화
신청하신 분이 1패예요. 이번에 1패. 정말로 이번에 보면서 아우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외모만큼은 좀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제작사의 네. 의상팀과 분장팀. 들으셨죠? 의상팀 분장팀 도와주세요. 꼭이요. 국진 씨는 또 어떤 역할을 맡으셨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독이 되어 버린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댄버스라는 집사 역할이에요. 초연부터 벌써 세 번째로 댄버스 부인 역할을 열연 중인 옥지연 씨. 그리고 그 저택에 들어 순수한 여인 역할은 그룹 FX의 루나 씨가 맡았습니다. 반가워요. 많은 분들이 과연 뮤지컬에서 하는 대사와 드라마에서 한 대사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같은 대사 다른 느낌. 레디 큐. 댄버스 부인, 혹시 잘 못 주무셨나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마도 날씨 때문이겠죠. 또다시 짙은 안개가 맨델리 전체를 집어삼키려나 봅니다. 날씨 핑계 따위 되지 말아요, 댄버스. 오, 뮤지컬 느낌입니다. 오, 그렇다면 드라마 느낌은요? 레디, 액션. 댄버스 부인. 아유, 뭐 한숨도 못 잤어요. 아유, 날씨 때문이겠죠, 뭐. 아이고, 그 날씨 핑계 그거 따위 되지 말아요. 감질마죠. 김정민 씨죠? 뮤지컬 너무 좋아요. 이어서 명품 배우들을 수식하는 수식어 퀴즈 시간 가져봤습니다. 옥주현은 뮤지컬계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배우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다. 아, 네. 과연 수식어가 뭘까요? 캐리비안의 해적 옥주현? 왜요? 왜요? 보물이라고 하길래 그냥. 정말요? 옥주현 씨랑 공연을 할 때 느끼는 건데 대장부와 같은. 근데 맞아요. 네, 약간 진짜로? 그런 수식어가 네. 들어오거든요. 대장부 약간 영어로 하자면? 영어로? 어? 대장부? 아니 영어 아닌가? 대장부? 대장부와 같은. 맞을까요? 네, 떼보도록 할게요. 대장부의 카리스마. 대장부랑 되게 비슷하네요. 혹시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대체불가 카리스마 에 사람이 있는지. 조승우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조승우 씨는 그냥 다 강해요. 그렇군요. 카리스마가 기가 엄청나요. 송창이는 훈훈한 외모와 큰 키, 신사답고 부드러운 모습 속에 자신만의 확실한 연기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예예. 신사의 품격. 성격이 신사답지는 않아요. 애교도 많고. 진짜요? 네. 근데 말씀을 하시면 또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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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아, 송창희 씨. 아, 그래도 나름 귀여우셨어요. 이번엔 질문에 한 글자 감탄사로 대답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처음 레베카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 나의 기분은 헉. 와, 캬, 헉. 아, 오, 네 분 다 달라요. 일단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왜 와라고. 여보세요? 네. 뭐라고? 막심? 와. 막심? 아, 이런 기분으로. 네. 저는 헉이었어요. 왜가요? 처음으로 오디션을 정식적으로 봐서 합격한 첫 작품이에요. 네, 너무 놀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뮤지컬 레베카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레베카. 좋은 공연 기대할게요. 네, 좋은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성욱 씨 군생활 네. 잘 마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